미니로봇님 번역 레딧 괴담 릴리 매드윕 10부 최악의 하루였어. 하편 메르디스가 멀쩡한 눈동자로 나를 보며 물었다. 뭘 말해? 그러자 아저씨가 웃었다. 너나 나 같은 사람이 만나면 우리 능력은 더 강해져. 불꽃을 일으키는 네 능력과 미래를 보는 릴리의 능력, 그리고 사람들의 비밀을 알아내는 내 능력. 지금 넌 만지지 않고도 불을 낼 수 있지. 릴리는 말만 해도 미래를 만들 수 있어. 그리고 난 보자. 사람들이 진실을 말하게 만들 수 있지. 하지만 아저씨 말이 다 옳은 것 같진 않다. 두 번이나 아저씨를 조종하려고 했지만 아저씨가 비웃고 넘겨버렸잖아. 너무 아파서 내 능력이 사라진 걸까? 그게 무슨 말이에요? 메르디스가 말했다. 넌 뭐가 무섭니, 릴리? 아저씨가 날 보며 말했다. 뭐? 이상한 질문이네. 하지만 갑자기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생각이 치밀었다. 내 입이나 머리가 내 말을 듣지 않아. 상어요! 내가 외쳤다. 난 상어를 정말 무서워한다. 이빨이 너무 많아. 신께서 이런 이유로 만든 것 같다. 사람들이 내 바다에서 수영하며 물고기를 괴롭히는 게 보기 싫으니까 이빨이 아주 많이 달리고 눈깔이 이상하게 생긴 녀석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먹게 만들 거다. 아, 예, 감사합니다, 신님. 상어 같은 걸 만들다니요. 아저씨가 눈을 깜빡였다. 그래, 또 뭐가 무섭니? 광대요. 순순히 말했다. 사람들은 왜 광대가 재미있다고 생각하지? 광대야말로 악몽 그 자체잖아. 이제 아저씨가 인상을 찌푸리는 중이다. 아무래도 원했던 대답이 아닌 것 같다. 당장이라도 날 칠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손을 꽉 쥐곤 부들부들 떨어댔으니까. 아니, 너는 네 부모가 너를 괴물로 보고 널 사랑하지 않는 게 무서운 거야. 아, 맞다. 그래, 그것도 사실이다.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부모님은 지금 로저와 행복할 텐데. 아빠는 로저를 정말 사랑했다. 엄마도 그렇지만 아빠만큼은 아니었고. 부모님이 날 사랑하는 것 같지만 가끔 내가 하는 말 때문에 무서워하는 걸 안다. 부모님이 나를 괴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. 메르디스가 우리를 보더니 조용히 말했다. 뭐 하는 거예요? 솔직히 나도 모르겠어. 그래, 저 아저씨가 강제로 나를 조종해서 무서워하는 걸 말하게 했지만 굳이 조종하지 않았어도 상어랑 광대가 무섭다고 말해줬을 텐데 굳이 그걸 강제로 해야 했나? 릴레, 네가 네 절친 메르디스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해주지 그래. 아저씨가 이를 박박 깔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. 저게 아까 말한 그 가짜 미소다. 아니면 나처럼 너무 아파서 그런가? 얼굴이 정말 엉망이란 말이야. 너만 생각하면 바지를 지릴 정도로 무서워. 말해버렸다. 안 돼. 내가 말하려던 건 그게 아니었단 말이야. 메르디스는 내 친구고, 물론 그 애가 무섭긴 하지만 친구니까 그런 말은 절대 하고 싶지 않다. 그리고 그렇게 말했다가는 메르디스가 화가 나서 펠릭스 아저씨의 아들이나 자기 부모님한테 그랬던 것처럼 나도 산지로 태워버리면 어떡해? 아저씨가 마술사라도 된 듯 손을 휘저었다. 변화를 위한 진실은 참 듣기 좋아. 안 그러니? 날 보는 메르디스가 상처받았다는 게 느껴졌다. 그의 입술이 금방이라도 울 것처럼 마구 떨렸다. 나는 메르디스의 손을 꽉 잡고 쳐다보면서 어쩌면 좀 과장되게 했는진 모르겠지만
놀라지 않게 다독였다. 네가 무서운 건 사실이지만 넌 나의 가장 친한 친구야. 자말 다음으로 친한 친구, 그리고 파스칼 다음으로. 너는 내 세 번째 절친이야. 그리고 난 너를 위해서 차 사고까지 냈어. 하지만 너의 불꽃이 무서운 건 사실이야. 정말 미안해. 펠릭스가 고개를 젓더니 말했다. 또. 그리고 네 얼굴을 보면 양초가 떠올... 맙소사, 정말 미안해, 메르디스. 망할 아저씨, 그만 좀 하라고. 하지만 너의 외모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. 그리고 그 흉터는 사고 때문에 생긴 거라는 걸 알아. 아저씨에게 이글거리는 눈빛을 보며 말했다. 지금 이런 것들이 메르디스로부터 나를 지키는데 무슨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? 방이 점점 후끈후끈해졌다. 되게 더운 여름날 밖에 나갔을 때 보이는 아지랑이처럼 방 공기의 흐름이 보이는 것 같았다. 메르디스 때문인가? 메르디스 때문에 더워진 거야? 그럼 나는 왜 저 아저씨를 못 쫓아내는 거지? 어리석은 릴리야. 난 메르디스를 데려가서 가르칠 거야. 능력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과 누구에게 써야 하는지 알려줄 거란 말이다. 게다가 난 메르디스의 비밀도 전부 알거든. 그러자 메르디스의 몸이 뻣뻣해졌다. 다시 한번 손을 꽉 잡아 진정시키려고 했다. 우리 셋이 한 방에 있어서 능력이 더 강해지는 걸까? 그래서 방이 이렇게 더운 거 아니야? 지금 내가 아는 건 메르디스를 진정시켜야 한다는 것과 저 아저씨를 빨리 쫓아내야 한다는 거다. 그리고 병원에 가야 한다는 것도. 왜냐하면 아직도 내 옆구리가 안에서부터 칼로 찔러대는 것 같았으니까. 아저씨가 옆으로 숨기고 있던 손을 드러냈다. 그 손에는 접힌 종이가 있었다. 메르디스, 우리 아가. 릴리에겐 너의 비밀을 밝힐 때가 되었어. 이제 메르디스는 눈에 보일 정도로 덜덜 떠는 중이었다. 방금 내가 겪었던 일이라서 메르디스의 반응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. 지금 메르디스는 속마음을 내뱉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중이다. 솔직히 말해서 메르디스가 숨긴 비밀이 뭔지 궁금했다. 그래서 아무 말 없이 눈썹을 올리고 쳐다봤다. 사고가 아니었어. 드디어 메르디스의 입이 열렸다. 뭐가 사고가 아니었어? 내가 물었다. 날 보는 메르디스의 볼이 빨갛게 물들었다. 당황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열이 나는 건지 모르겠다. 게다가 화상 자국이 있는 얼굴도 덩달아 빨개졌다. 부모님에게 일부러 불을 붙였어. 그래? 섬뜩한데? 게다가 더는 서 있을 수 없어서 책상 앞에 있는 의자에 쓰러지듯 앉았다. 메르디스가 한 말 때문은 아니었지만 걔한테는 그렇게 보이겠지. 네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라. 메르디스가 나를 다시 일으키려고 했지만 옆구리가 너무 아파서 앉은 상태로 버텼다. 부모님은 나를 괴물로 여겼단 말이야. 너의 부모님처럼. 축제에서 불을 낸 후로는 나를 지하실에 가뒀어. 아마 기회만 됐다면 날 죽였을 거라고.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할 순 없었지만 어디선가 갑자기 불꽃이 일었어.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지하실에 있던 물건들을 하나둘 태우면서 119가 출동해서 날 구해주길 바랬어. 부모님을 죽일 생각은 없었다고. 내가 이렇게 되는 것도 원한 게 아니야. 메르디스가 얼굴 흉터를 가리키며 말했다. 아저씨가 다가와서 메르디스 어깨에 손을 올렸다. 손길에 놀란 메르디스가 잔뜩 긴장했지만 바로 풀리는 듯 했다. 둘 다 쳐다볼 수가 없었다. 아니, 이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. 방이 너무 더워서 땀이 마구 나는 데다가 기침도 나오려고 했지만
그랬다간 나한테 불꽃이 만들어질 것 같아서 꾹 참았다. 그 사람들은 죽어 마땅했어, 예희야. 아저씨가 소름 끼치도록 달래는 투로 말했다. 그리고 아직 가장 재미있는 부분은 말을 안 했구나.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. 알지 않니? 가장 재미있는 내용. 너도 속으로는 부모님을 태우는 게 좋았다는 거. 그 말에 드디어 두 사람을 마주볼 수 있었다. 아저씨는 이제 메러디스 어깨에 팔을 감았고, 메러디스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푹 숙인 채 끄덕이는 중이었다. 맞아요. 좋았어요. 메러디스가 모기처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. 이상하리만큼 침착한 말투는 부모님을 살해한 내용이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 그룹을 고백하는 것 같았다. 밥솥에 파스칼, 이게 진짜 내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 맞아? 그러자 파스칼이 그렇다며 대답했다. 너데니얼이 그랬다. 메러디스가 부모님을 태워 죽였다고. 난 왜 다르게 생각했을까? 왜 멈출 수 없는 거야? 파스칼에게 물었다. 왜 내 능력으로 저 아저씨를 못 쫓아내는 거야? 본성에 반하는 건 할 수 없어. 참나,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당장 사전을 찾아볼 시간도 없다고. 여기서 죽기 직전인데. 아저씨가 메러디스의 손을 잡더니 내게서 멀리 당겼다. 같이 가자, 메러디스. 그러자 메러디스가 손을 뿌리치고 내게 다가오며 말했다. 아저씨랑은 안 가요. 릴리가 다친 데다가 아저씨는 악마 같아요. 고마워, 메러디스. 악마? 아저씨가 그 단어에 가슴이라도 찔린 것처럼 기분 상한 듯 가슴에 손을 올렸다. 내가 악마라니. 난 네 능력을 다루는 법을 배워서 사람들에게 적절하게 사용해주도록 알려주고 싶은 거야. 당해도 싼 사람들에게 벌을 내릴 수 있도록. 네 양가족은 이런 걸 하나도 이해해주지 않을 거다. 네 원래 가족과 마찬가지로. 게다가 넌 지금 내게 빚진 게 있잖아. 목숨은 목숨으로 갚아야지. 네가 내 아들을 빼앗아갔으니 이제 네가 그 빈자리를 채우는 게 마땅하다고. 메러디스, 괴롭히지 마. 내가 옆구리를 감싸며 외쳤다. 아래층에서 누군가가 현관문을 두드렸다. 고함도 들렸다. 계세요? 아무도 없어요? 여자애 하나를 찾고 있습니다. 부디 그 여자애가 나였으면 좋겠는데. 당장이라도 이 집에서 나가고 싶거든. 미친 사람들의 느낌이 더 강해진 것 같단 말이야. 아저씨가 나를 바라보자 영혼이 꿰뚫리는 느낌을 받았다. 족제비 같은 얼굴이 굳더니 갑자기 입술 반쪽만 말려 올라가서 소름 돋는 미소가 완성되었다. 아까 악마라고 그랬지, 예쁘나. 네 친구 릴리는 너를 악마라고 생각하는데. 거짓말이야! 더는 참을 수가 없어서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. 그래, 이제 울 타이밍이야. 그러니까 울자. 부모님이 보고 싶었다. 심지어 오빠도 보고 싶었다. 오빠라면 저 아저씨를 쫓아낼 수 있었을 텐데. 로자가 힘이 센 편은 아니었지만 저 아저씨도 그렇게 몸이 좋아 보이진 않았다. 피범벅이 된 꼴 좀 봐. 아마 나도 속에서 저렇게 피가 철철 나고 있겠지? 모든 게 끝나면 나도 헬리콥터에 실려서 병원으로 급하게 가게 되는 거 아닌지 몰라. 아저씨가 메러디스를 보더니 다시 손을 잡았다. 메러디스가 나를 보더니
아저씨의 손을 잡았다. 아저씨만 손을 잡은 게 아니라 메러디스도 같이 잡았다고. 메러디스, 아저씨 말을 들으면 안 돼. 저 족제비는 사기꾼이란 말이야. 나는 모든 비밀을 안다니까. 아저씨가 날 비웃으며 말했다. 가요. 메러디스가 조용히 말했다. 거짓말하는 친구 따윈 필요 없으니까. 아래층에서 누군가가 문을 박차고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. 굳이 저렇게 들어올 필요는 없었을 텐데. 문도 안 잠겨 있단 말이지. 그냥 손잡이를 돌리면 되잖아. 그래서 난 항상 손잡이 먼저 돌려본단 말이다. 어? 파스칼은 문이 잠겨 있었다고 하네. 뭐 그래, 내가 뭘 알겠어. 지금껏 이 방에 갇혀서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. 지금인가? 아니, 아직 살아있네. 살면서 이렇게 아픈 건 처음이다. 세 달 전 로저가 죽은 교통사고를 당했어도 이렇게 아프진 않았다. 목뼈 손상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도 이렇게 아프진 않았다. 누가 계단을 달려서 올라오고 있다. 무거운 발소리. 쿵쿵쿵쿵. 하지만 그 소리는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니라 점점 멀어져 간다. 혹시 나 지금 기절하는 중인가? 몸이 죽어가는 거야? 죽기 전에 주마등이라는 걸 경험한다고 하던데. 로저나 내 상담사였던 크리스티 아줌마도 주마등을 봤을까? 내 햄스터도? 햄스터 주마등은 무척 짧았겠지. 마지막으로 아저씨와 메러디스를 쳐다봤다.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창문으로 가는 중이었다. 메러디스 방에 달린 창문은 경첩이 달려서 쉽게 여닫을 수 있는 형태였다. 내 방 창문은 양쪽에 뭐가 달려서 어른이 열어줘야 하는데. 나중에 부모님한테 내 방 창문도 메러디스네 창문처럼 바꿔달라고 할까? 아니, 메러디스가 가졌던 창문으로 바꿔야 하나? 어쨌든 나는 살았으니까. 그나저나 나 지금 어디야? 아 맞다. 메러디스랑 저 아저씨가 나를 지나서 창문으로 가는 중이었다. 쉬처럼 조용히. 그리고 계단에서 들려오는 발소리 역시 점점 흐리고 부드럽게 들렸다. 아저씨가 당황한 표정으로 메러디스에게 뭐라고 했지만 제대로 들리지 않았다. 메러디스가 날 돌아보더니 뭐라고 입모양을 만들었다. 뱃속이 뒤틀리는 기분이다. 타는 냄새가 나는 게 꼭 아빠가 여름에 바베큐 한다고 그릴에 불 붙일 때가 떠오른다. 여름이 나와서 말인데 방 온도가 또 엄청나게 오른다. 게다가 뜨거운 주전자에서 나는 휘파람 소리처럼 비슷한 소리도 난다. 난 차가 싫어. 대체 어떤 사람이 낙엽을 모아서 물에 빠뜨려서 그 이상한 구정물을 우리는 생각을 해냈을까? 그냥 미친 짓이야. 이렇게 따져보면 미친 음식이 한둘이 아니다. 안 돼. 메러디스가 점점 열받은 모양이다. 방에 연기가 찬다. 저 아저씨가 메러디스에게 내가 모함한 이야기를 해줬더니 진짜 화가 나서 다 태워버릴 생각인가 봐. 열기가 뜨거웠지만 불꽃은 보이지 않았다. 그냥 연기만 나네. 연기가 파도처럼 내 위를 덮었다. 난 해변이고 연기는 바다다. 이대로 바닥에 누워서 연기가 날 감싸도록 내버려둬야지. 바다에 빠지는 거다. 평화롭고 고요하게. 하지만 물론
연기는 바다가 아니고 연기를 일으킨 사람도 메러디스가 아니다. 나도 이미 안다. 파스칼이 말했던 것처럼, 여기 오기 전부터 이미 느꼈던 것처럼 죽음이 날 향해 오는 중이다. 죽음과 침묵의 천사 두마와 검은 여자가 오고 있다. 그 여자가 문간에 서서 우리 셋을 쳐다보고 있다. 아저씨와 메르디스는 창문으로 나가려는 중이고, 나는 바닥에 누워있는 걸 발견했다. 그렇게 우리 넷이 한 방에 모였다. 진짜로? 한 번에 네 명이 다 모였다고? 2주 전만 해도 나랑 파스칼 뿐이었는데, 지금 난 메르디스 침실 바닥에 누워있고, 정작 메르디스는 최고의 암살자가 되기 위해 족제비 아저씨랑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인데, 그 와중에 죽음의 천사가 들러서 인사하는 거다. 너희들끼리 파티 중이라며? 정말 끔찍한 하루다.